아, 먹고 사는 것도 좋아 보이고, 뭐, 이혼수도 없어 보이고, 뭐, 가정의 문제도 없어 보이고, 크게 우울함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, 응, 근데, 뭐가 있냐면, 바람 펴? 바람은 아닌데, 조금 저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고민이 돼요. 아, 네가 아직 바람은 안 폈는데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? 어쨌든 이성 얘기, 연애 얘기를 풀어가야 할것 같아. 근데, 자, 그러면은 상대가 누군데? 근데 조금 여러 명이어가지고요. 제가 다 물어볼 순 없고, 한 궁금한 건 두세 명? 근데, 희한하다. 어딜 봐서 그렇게, 여러 명이 그렇게 본인을 좋아한다고? 아, 뭐, 못생긴 건 아닌데, 참, 매력 있나 보네. 누군데요? 얘기해봐요. 근데 첫 번째는 저희의 학원 원장님인데, 저희 애가 공부를 좀 잘해요. 전교 1, 2등도 하고.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희 애를 되게 예뻐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애가 모범생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, 자꾸 이제 학부모 상담 전화가 오거나 이럴 때좀 시간도 괜히 좀 늦은 시간이 오는 것 같고, 저희 애 공부뿐만 아니라 뭐 어머니 뭐 애도 좋지만 어머니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 자꾸 이런 말도 하고, 저희 애가 뭐 웃는 게참 예쁜데 저 닮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자꾸 저를 좋아하는 티를 자꾸 내시거든요. 좋아하는 티가 뭔데?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학부모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것 같긴 한데, 뭘 꺼집어서 얘기는 못해도 느낀다? 저를 보는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마음이 너무 큰데 주저하는 것 같아요. 직접적인 고백은 없었고. 근데 막저 보면 눈빛이 막 너무 사랑스럽게 볼 때도 있는 것 같고, 막 너무 막 애절하게 볼 때도 있는 것 같고, 막 저는 느껴지거든요. 본인은 느끼겠고, 어려워서 말 못하는 것 같다? 한두 명이 아니라면 또 다른 사람은? 다른 사람은 제가 좀 지병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오랫동안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, 거기 원장님이 처음에는 환자라서 저를 챙겨주는 것 같은데, 원장님도 자꾸 막 제가 위가 아파서 위약을 사달라고 하면은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생각하라고 해주시고, 좀 진료할 때도 일부러 전화 좀 천천히 보고 좀 그게 터치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. 어디 터치? 뭐 청진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속이 아프다고 할때 이렇게 배를 만지거나 하는 게뭐 다른 병원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. 좀 사무적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좀 저만 또 진료를 오래 봐주시고, 그리고 질병 아니더라도 막 마음 뭐내 마음을 잘 편하게 해라, 뭐 아니면 안색이 안 좋다, 뭐 피부가 좀 옛날보다 거칠어졌다, 뭐 이런 뭐 외적인 부분들을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.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? 옆에서 간호사가 있다 보니까 티는 내는데, 어려워서 말 못한다? 그렇죠. 손님이라서? 환자라서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마음은 자기 느껴진다? 위치가 있다 보니까 조심하는 것또 있어? 같아요. 이 사람은 일단 제가 고백을 받더라도 지금 안 사귀려고 마음 중이긴 한데, 제가 그 지병 때문에 그 운동을 다니고 있거든요. 거기 트레이너가 있는데 거기 트레이너도 좀 저를 좋아하는 것 걘또 왜? 같아요. 그 헬스 PT를 받으면은 식단 같은 것도 이제 카톡으로 보내고 그런 걸 하잖아요. 그러면은 뭐 운동이나 이런 뭐 식단 이외에도 뭐 제가 뭐 궁금한 거라든지 뭐 취미생활,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. 그리고 막 운동 열심히 하라고 막 화이팅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내줄 때도 막 하트하는 이모티콘 같은 것도 보내고. 엄마. 집에 남편 없다. 이혼녀는 아닌 것 같은데. 가정은 있거든? 아저씨 어딨어? 남편 지금 해외 나가 있어요. 몇년 됐지? 지금 2년 됐어요.
애도 하나지. 먹고 살만 하고. 어려서부터 돈에 구애 안 받고 살았지. 네. 세상에 쓴맛 못 봤지. 결혼해서 살림만 했지. 애만 키웠지. 엄마 잘하는 거뭐 있어? 잘하고 뭐 꽃꽂이도 하고 막 이래? 네네 너 친구 많아? 친구요? 뭐 근데 친구들도 좀 저를 좀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친해지면 오래 못 가요. 졸겠네, 진짜. 그러니까 첫 번째 원장님도 나를 너무 걱정해주고 나를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살뜰히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네? 근데 이렇게 학부모 상담을 해도 A 얘기가 30이면은 제 얘기가 한 70은 되는 것 몇년 다녔어, 그 학원에? 나이들 알아? 상대방 나이들? 대충 알아? 이제 지금 원장 선생님은 제 또래긴 한데 정확한 나이를 모르네. 근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이분이 골드미스터라서 싱글이시거든요. 그래서 좀 저한테 좀 티를 많이 내시는 것 학부모인데? 지가 죽을라고?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둘러서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제 친구들 중에 애인 없는 친구 없거든요. 너 외롭지? 네. 외롭지? 네, 그래서 사회생활이라고 해본 거 없고, 학교나 다니다가, 뭐 대충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시집 갔지? 응,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. 네. 뭐 친구들 모임 같은 거 별로 없지? 네가 꺼려하지? 가면은 자꾸 질투하고 하니까. 아,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엄마, 내 보기에는 엄마 사회성 결여 같아. 내 보기에는 원장님도 지금 그 학원 다닌 지몇년 됐어요, 아기가? 3년이에요. 3년? 그 정도 되면은 대충 그 집안 분위기 원장님들 파악할걸? 저는 그래서 저한테 티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애기 아빠 없는 거 아니까. 외로우니까? 저를 그냥 외로워서는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병원 원장님은? 원장님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도 환자라서 어려워서 진심이라? 각별하게 느껴지 하는 건 느껴져요. 엄마는 어떡하고 싶어?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선생님이 좀잘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주시면은 제가 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엄마, 이건 하겠습니다. 점을 떠나서 있잖아. 아, 20살짜리, 아니, 19, 17, 이런 애들도 얘기를 나눠보면, 엄마 얘기를 나눠보면, 엄마 이상한 사람이겠는데? 내가 보기에 너 약간 똘끼 있다. 응? 아니, 그게 그분들의 직업관이고,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된, 말하자면 단골 손님이라, 충분히 배려고 충분히 서비스인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결 짓는 거 보면 우선은 자네가 사회성이 너무 결여돼 있고 봉급병이 너무 짙어 세상에 쓴맛 본적 없고 스스로를 객관화하지를 못해. 엄마 내 보기에 있잖아. 엄마 만약에 고백을 하고 이러잖아. 엄마 개망신 당할 것 같은데. 근데 이거는 남녀지간 이야기 때문에 당사자만 알수 있는 거거든요. 아니,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고백한 건 없어. 이거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네가 김칫국이야.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고백해서 여기 금압보로 오면 어떡하실 와, 거예요? 이 엄마 진짜 자뻑이네. 야, 공주병이 불치병이라더니 심각하다. 엄마, 진짜 그렇게 생각해? 저는 좀 확신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셋 중에 있어서 누구한테 고백하고 싶어? 그걸 그거는 나더러 골라달라고? 물어보러 왔는데 고를 게 없어! 내가 보기에 엄마 미친 것 같아. 엄마 또라이 같아. 물론 이쁘기는 해. 곱상하고 고생 한번안 해보고, 어? 소녀 같고. 이쁘기는 한데, 네가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, 너 연애도 똑바로 안 해봤지. 선봐서 결혼했지. 너 완전 또라이인데, 이거.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야, 망신당해. 하지 마.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엄마 김칫국이야, 이거. 그럼 제가 진짜 고백해서 사귀어서 데려오시면은 풀어 봐주실 거예요? 와, 돌겠다. 아니, 도대체 근거도 없이 그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직업관인데,
너 혼자 이거 김칫국이라니까 망신당해! 아니라는 거야? 저는 지금 야, 그러면 확실하게. 하다 하더라도 헬스장이나 병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학원은 건들지 마라. 애 쪽팔리다. 아니요? 학원은 건들지 마라. 그럼 의사를 만나라는 말씀이신 아니, 거죠? 만나라는 게 아니라! 아, 이거 나 10중 8구 너 또라이야! 얘기하면.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 학원 원장님은 애 걸려있잖아. 워워! 학원은 건들지 마. 학원은 건들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헬스 트레이너나 아니면은 그 저기 병원 원장님한테 한번 추근적 대봐. 아우 너 또라이 될 텐데.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뭐 그런 거에 바꾸면 그만이지만 야, 애 학원에 원장님 건들지 마라. 애 어떡하니? 너 이거 이상해. 너 이거 정신과 상담 받아야 돼. 여기 올게 아니라. 그러면은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뭐둘다 한번 아니라는 데리고 거지? 와볼게요, 제가 진짜. 어머, 이 엄마 진짜 자뻑도 진짜. 그러든가. 와, 이 엄마 대단하네. 완전 똘끼다. 엄마, 보자, 그래. 한번 그래? 해봐. 알겠어. 애 생각해서 학원은 건들지 마라. 그러면은 알? 알겠어. 그러면 제가 둘다 데려올 테니까 뭐? 하고 정해주세요. 해보자는 거니? 해봐. 보자, 그러면. 알겠습니다. 어, 나 참.